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나온 뉴스 기사를 공유를 합니다. 앞으로 기술주가 훨씬 더 하락할 수 있다 하고 나왔네요. 현재 QQQ 기준으로 보면 9월 2일 날 302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마 9월 2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가장 현재로서는 비쌀 때 매수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QQQ가 264달러예요. 그러면 최고점에서 14%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250달러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264달러지만 25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들 있습니다. 현재 보면 302달러까지 9월 2일날 최고점을 뚫어봤다가 요즘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QQQ와 비슷한 것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또 타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QQQ가 14% 정도 떨어졌어요. 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약16%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같이 9월 2일 날 302달러였을 때 QQQ가 나스닥 100은 65,890원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가격 보니까 56,505원이에요. 무려 16%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65,800원씩 하던 것이 지금은 56,500원에 살수 있어요. 16% 세일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현재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져요? 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관리합니다. 미래에셋에 타이거 이름 붙은 ETF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인기 검색 1등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그 다음 인기 검색 2등이 타이거 2차 전지주, 요즘 자동차 배터리주 핫하죠. 그 다음에 3등이 많은 분들 투자하고 계시는 타이거 탑 10입니다. 미국의 트레이더들은 이 기술 주식들이 10월 중순까지 현재 가격에서 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최저치보다 60% 이상 상승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조정을 받게 되겠죠. 이런 밸류에이션은 수십 년 동안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QQQ ETF의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4월 초부터 시행된 상당한 상승 추세를 요즘에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8일쯤에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65, 264달러까지 떨어졌고, 250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급제동 걸린 미국 기술주들, 이렇게 많을 때는, 이럴 때는 ETF가 대안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ETF입니다. 증시가 항상 변동성이 확대 시에는 ETF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기술주 ETF 수익률 아직은 고공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무섭게 오르던 미국 대표 기술주들, 최근 급락장을 연출하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누구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죠. 생각들만 말할 뿐이죠.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더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관련 종목들을 여러 개를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 그것이 곧 ETF입니다. 이것에 투자하게 되면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들이 항상 나옵니다. 승승장구하던 기술주들이 지금 조정 중이에요. 나스닥 그 지수가
지난 9월 2일 1만 2천 손을 돌파를 하고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에 3거래일 연속 급락했다가 조금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술주 대표되는 기술주들이 계속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커질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만큼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ETF의 장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또 타이거 미국 S&P 500, 킨덱스 미국 S&P 500, 또 미국 팡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이러한 종목들은 달러 환율 환전을 안 해도 우리나라 원화로 얼마든지 국내 종목을 매수하듯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또 이러한 종목들 ETF들은 수익률 또한 그동안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만 원으로 시작했던 나스닥 100 ETF가 딱 10년 전에 시작을 한 종목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보면 2010년 10월 18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말이죠. 하순이죠. 앞으로 한 22여일만 있으면 딱 10년이 됩니다. 10월 18일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 만 원에 시작했던 것이 가장 높았을 때 9월 초에 6만 5,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무려 6.5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5만 6천원이니까 5.6배로 내려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싼 가격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 이러한 가격들은 앞으로는 또다시 안올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좋은 주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처럼 이러한 IT 중에 아주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 기업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 거품이 생겼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 중이에요. 삼성전자에 거품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그 능력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삼성전자는 거품이 없는 가격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은 거품이 있다고 쳐도 삼성전자는 워낙 저가로 계속 제 가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흔들려도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현재 6만 원을 넘었다가 5만 원 후반에 머물러 있죠. 당연히 6만 원 올랐다고 5만 원안올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때는 5만 원 후반대 와 있겠죠. 그러다가 6만 원을 안착해서 계속 오르게 되면은 5만 원대는 보기 힘들게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지금 현재 5만 원대에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4만 원대 점점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떨어질 때 무조건 있는 돈을 올인하진 마세요. 절대.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이 내일보다 모레는 또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누어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내가 플러스 10% 20% 났다고 팔 것입니까? 팔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에 팔것 아닙니까? 10년 후에 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내가 보기에 불편하거나 기분 좋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수익을 났다든지 또 손실이 났다든지 그것은 팔아야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팔아야만 수익이 나는 것이고 팔아야만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계속 사 모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살것 비쌀 때보다는 쌀때 모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주식 매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